책 읽어주는 엄마 쭈니 아줌마의 동화책 이야기. 안녕하세요, 영어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번 하하 할머니가 읽어주신 책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책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쉘 실버스타인 책이에요.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슬픔에 찬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길을 떠났다. 대굴대굴 굴러가며 부르는 노래. 오,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나 이제 찾아 나선다, 잃어버린 나의 한쪽을. 어떤 날은 뜨거운 햇살 아래 헉헉 대다가 서늘한 소나기로 기운 되찾고, 어떤 날은 눈 속에서 꽁꽁 얼다가 따뜻한 햇살에 몸을 녹였다.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떼굴떼굴 빨리 구를 수 없어 벌레를 만나면 잠시 멈춰 이야기하고, 꽃을 만나면 향기도 맡고, 어떤 때는 풍뎅이를 앞질러 굴러가고, 또 어떤 때는 풍뎅이가 앞질러 기어가고, 꿈같이 행복한 나날이었다. 둥실둥실 바다도 건너며, 오,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들판을 지나고 바다를 건너 신난다 좋구나,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갈 때 무성한 늪을 헤치고 밀림을 지나 비탈진 산길을 낑낑 기어 오르며, 떼굴 떼굴 내리 구르다. 어느 날 마침내 찾아냈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신바람 나서 부르는 노래. 마침내 찾았구나 나의 한쪽을, 마침내 찾았구나 나의 한쪽을, 신난다 좋구나 마침내. 땅 위에 누워있던 한 조각이 하는 말. 신난다 좋구나는 그만하오. 잠시 내 말 좀 들어보. 그대 몸에서 떨어진 조각이 나는 아니오. 그 누구의 조각도 나는 아니오. 나는 그저 하나의 조각일 뿐. 설령 누군가에게서 떨어진 조각이라 하더라도 그대의 조각만은 결코 아니오. 오, 공연이 성가시게 굴어 미안합니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슬프게 말하며 대굴대굴 다시 굴러 길을 떠났다.
다른 한 조각을 만났으나 너무 작아 헐렁헐렁. 또 다른 조각은 너무 커서 맞지 않고 어떤 조각은 꼬챙이처럼 뾰족하고 또 어떤 조각은 네모나서 맞질 않았다. 그러다가 한 번은 몸에 맞는 조각을 찾은 듯 했으나 꼭 맞는 것이 아니어서 비탈길 오르다가 잃어버렸다. 어떤 조각은 지나치게 꼭 끼어 부서져 버렸다. 대골대골 여행을 계속하는 이가 빠진 동그라미. 뜻밖의 이상한 사건도 겪고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돌담에 부딪혀 코도 깨고 그러던 어느 날 꼭 맞을 듯한 한 조각을 또 만났다. 야, 반갑다. 동그라미의 말에 야, 반갑다. 대답하는 조각. 넌 누군가의 몸에서 떨어진 조각이니? 글쎄, 모르겠는데. 넌 그저 하나의 조각이기를 원하니? 글쎄, 어느 누구의 조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넌 내 몸의 일부가 되고 싶진 않지? 그렇지? 꼭 그렇지도 않아. 우린 서로 맞지 않을지도 모르고. 글쎄. 어때? 맞는 것 같니? 아주 꼭 맞는데? 맞았다. 아주 꼭 맞았다. 마침내, 마침내. 짝을 찾은 동그라미는 굴러갔다. 제 짝을 찾아 이제 완전해진 동그라미는 떼굴떼굴, 떼굴떼굴 굴러갔다. 예전보다 훨씬 빨리, 빨리빨리 굴러갔다. 너무 빨리, 빨리 구르게 된 동그라미, 벌레를 만나도 멈추지 못하고 꽃을 만나도 향기조차 맡지 못하고 나비를 만났지만 무동도 태워주지 못했다. 하지만 즐거운 노래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찾았구나 나의 한쪽을 하는 즐거운 노래는 동그라미는 노래를 시작했다. 마침내 찾았구나 마침내 작으나 시다다 좋고 마침내 아 그런데
잃어버린 짝을 찾아 완전해진 동그라미. 입이 열리지 않아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생각하는 동그라미. 이제야 알겠다. 굴러가던 동그라미 멈춰 서더니 조각을 살며시 내려놓았다. 다시 이가 빠진 동그라미 서서히 굴러갔다. 흥겹게 노래하며 굴러갔다. 오,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나 이제 찾아 나선다. 잃어버린 나의 한쪽을. 오늘 책 재미있으셨나요? 잃어버린 나의 한쪽을 구석구석 잘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